여보세요. 아, 정신 차리세요. 아, 괜찮으십니까? 저 살았나요? 아유, 그럼요. 아유, 여기 체험관이에요, 체험관. 아유, 체험관이었어요? 네, 여기 실제 상황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누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죠? 이거 우리 아빠 아니, 아빠! 아이고. 아빠 아닌가?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어, 정신 차려. 아니, 이거, 아유, 사람 때리네. 아, 저기, 원래 때려야 되는 거, 아, 이렇게. 그래요? 아니,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체험이잖아요. 체험이죠. 와. 진짜 실제처럼 이렇게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아, 그럼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체험관 시설들이 네.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거의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아. 근데 누구신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셔가지고. 아, 저는 저기 예. 우리 인천 국민안전체험관 관장 추현만입니다. 역시. 아, 뭐 관련이 있으시니까 오셨겠지 했는데 역시 우리 여기 인천 안전체험관의 관장님이셨구나. 그렇습니다. 아, 우리 추현만 관장님. 미스터 추, 달콤하게 추. 아, 근데 여기가 보니까 비행기부터 해가지고 아주 뭐 곳곳에 그냥 안전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오늘 제가 다, 모든 곳을 다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 오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공짜예요? 공짜입니다. 예! 미스터 추, 달콤하게 추. 각종 재난체험과 대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인천 서구 루원시티에 개관했는데요. 공항과 항만의 도시 인천의 특성을 살려 6개 체험존, 48개의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 및 해양 사고에 대비한 체험존이 특성화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교통안전, 그리고 자연재해인 지진과 태풍, 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를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생활안전, 화재안전 하는 그 체험존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리틀 안전시티가 있습니다. 이렇게 8개의 체험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인천에서는 이렇게 대형 그 체험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불편하게 경기도나 서울 이런 그 체험관으로 가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오셨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천 국민안전체험관이 10월 29일부터 이제 정식 개관합니다. 이제 오셔서 우리 안전은 이곳에서 다 배우셔가지고 우리 안전한 생활, 그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천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자동차 보이시죠? 예, 제가 지금 모토쇼에 왔냐? 그게 아닙니다. 아, 여기는 이 자동차 이 전복에 대해서 또 체험을 하고 또 알 수 있는 제가 그 장소에 왔는데 이 체험을 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네. 그렇지만 꼭 이 체험을 무조건 해야 된다. 한번 해봐야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 지금 보통 우리나라는 앞에 운전석, 근데 조수석까지는 안전벨트를 정말 잘하십니다. 잘하죠. 하지만 네. 아이들이 주로 타는 뒷좌석은 거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저희 전복 체험을 해보신다면 네. 아, 어떤 좌석에 앉던 앞좌석이든 뒷좌석에 앉던 무조건 안전벨트를 꼭 해야 된다는 걸 몸으로 느끼시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실제로 이게 전복돼가지고 막 180도에서 320도까지 돌아버리는 이 돌아버리는 이런 체험을 진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요, 가능하죠. 한 바퀴 정도만 네. 한번 돌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되죠? 네, 이쪽 뒤쪽으로 오시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전벨트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꼭 네. 하시고요. 네. 자, 잠시 후에 안전벨트가 왜 우리의 생명인지 저희가 또 체험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돌 때 뭐 음악 나오고 이런 건 없죠? 오,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어머, 보입니까? 네. 보입니까? 보이세요? 우와! 우와! 보입니까? 다리 떴어요. 우와! 우와! 와, 이거 안전벨트 없으면 진짜 큰일 난다, 여러분. 오! 우와.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주가 아닙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이거 전복 사고는 물론 일어날 수도 안 되겠지만 일어났을 때 이렇게 안전벨트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아, 저희가 이제 체험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안전벨트가 없었으면 네.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이 목 뒤에 뼈 있잖아요, 목뼈. 다쳤으면 바로 사람이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생명도 위험 있고 네. 만약에 혹시 저기에 들어도 네. 하반신 마비, 전신 마비. 그렇지만 우리는 안전벨트로 인해서 건강하게 네. 이렇게 무사히 나왔습니다. 매번 하지만 네. 우리 교관 매번 하지만 또 하면 이렇게 좀 많이 좀 이 전복 이 체험을 했을 때 좀 많이 힘드시죠? 할 때마다 힘들어. 할 때마다. 그리고 할 때마다 또 다 계속 느껴요. 아, 진짜 중요하구나. 네. 정말 꼭 해야 되는 거구나. 네. 라고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체험, 이렇게 몸소 우리 교관님께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체험 또 어디로 가면 되죠? 이번에 네. 자연재난, 우리 네. 지진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으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같이 하시죠. 자. 자, 계속해서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지진체험관으로 제가 이동을 했습니다. 자, 지진체험관에 우리 교관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자연재난체험존을 맡고 있는 소방위 김호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지진 안전에 어느 정도로 지금 조금 위험해졌나요? 네, 우리나라는 2016년 경주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모든 국민들이 지진에 우리나라 위험하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2016년과 2017년에 연속으로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죠. 네.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되었고요.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지진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죠. 맞습니다. 예, 이제 지진이 났을 때 이제 저희도 이제 민방에서 많이 배웠는데 지진이 이제 막상 났을 때는 집에 어떤 가스밸브라든지 이런 걸 바로바로 잠그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책상 밑으로 네. 머리를 숙여서 들어가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가방이나 뭐 쿠션 이런 거를 머리 위로 올리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간다. 네. 이렇게 민방에서 배웠거든요. 저 민방이 조금 잘한 겁니까? 교육을 잘 받으셨는데요. Yes. 아직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빠졌어요. 모든 분들이 지진이 발생하면 어? 지진인가? 이렇게 네. 느끼고만 계세요. 느끼고 있죠. 네. 그리고 네. 뭔가 네. 물건이 부서지거나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느낀 게 지진이 맞나? 이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그냥 지진을 느끼고만 있는데 네. 화재가 발생하면은 불이야! 라고 외쳐가지고 네. 불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듯이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는 네. 지진이야! 라고 외치게 되면은 나도 지진을 느꼈고 네. 우리 체험객분도 이제 지진을 느꼈으면 서로가 아 이게 지진이구나 그럼 다음 행동을 이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첫 번째 행동을 안 하다 보니까 네. 그 다음 행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주저하는 경우가 생기죠. 맞아요. 야 지진이야. 지진이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아, 그러면은 아무도 안 믿는다는 딱 보고. 거죠. 네. 지진이야! 지진! 네,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행동을 취하시게 되면은 다른 분들이 아, 나도 지진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 똑같이 바로 행동을 따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안전한 지진 행동 요령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 6에서 7 정도 되는 진도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편하게 계시면 아마 이따가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아 주말이니까 이거 뭐나 시켜 먹을까? 네. 아 나른한 주말. 오! 지진이 발생하였다는 재난 문자가 지금 수신이 뭐야? 되었습니다. 뭔 소리야? 아니, 설마 왜 해? 오호. 네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이야 외치고.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면서 탁자 다리를 꼭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지진이 멈추기 전까지 탁자 아래에서 안전 행동 요령에 따라서 지진 멈출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됩니다. 지진이야. 멈추었는데 지진이 멈춘 것 같죠? 지진을 한번 발생하면 여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진이야! 네, 이렇게 이제 본진이 지나고 여진도 멈췄어요. 지진이 소강 상태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다음 행동 요령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음 행동 요령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탈출하세요. 자, 저 먼저 갈게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거리에서 여진을 만났습니다. 어, 여진이다! 여진이다! 네, 그렇게 앉아서 위험한 요소들을 확인하시면서 여진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진이 멈추게 되면은 더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아, 태풍. 와. 아, 우위를 왜 입힌 겁니까? 네. 아, 이제 네. 우리가 자연재난 중 네. 지진도 체험하고 네. 이제 다음에 자연재난 중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자연재난 네. 태풍을 체험하기 위해서 네, 네. 우위를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입혔냐고요. 네. 네. 이제 비 맞고 강풍을 네. 맞아 보셔야죠. 아, 그 안 그래도 좀 고생 많이 했는데 또 비를 또 맞춰야 한다고요? 재난은 항상 네.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 우리 태풍과 호우가 네. 얼마나 강력한지 네. 저 태풍이 왔을 때 우리가 바깥에 나가지 않고 네. 안전한 실내에서 왜 머물러야 하는지를 네. 오늘 직접 느끼시고 다음에 진짜 태풍이 발생했을 때는 네. 안전하게 보내시라고 오늘 한번 태풍의 무서움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고 자 저희가 지금 이제 태풍 체험하러 이제 안으로 제가 이동을 했는데 태풍이 일어났을 때 어떤 그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바람이 불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버티면은 더 바람을 견디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쓰신 상태에서는 모자를 한 손으로 잡으시고 아. 주변에 이런 바들을 한 손으로 잡은 다음에 허리를 숙여주시면 네. 바람을 좀 더 버틸 수 있는 아. 힘이 생길 수 있겠죠. 아. 그래서 바람이 좀 약해지면은 이런 안전한 난간을 붙잡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워낙 비를 좋아해서 예, 비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비 온 날에 꼭 체험 끝났어요. 자, 네. 아, 체험을 마쳤습니다. 네. 태풍 네. 체험 어떠셨나요? 이게 태풍이 이게 지금 누구 정도급입니까? 이게 지금 몇 헥토파스칼이에요, 이거. 지금 체험하신 네. 태풍은 네. 아, 초속 20m/s 정도의 강풍이고요. 20m/s가 이렇게 되다고요? 네. 저희가 10m/s 이상만 돼도 네. 우산을 쓰는 게 무의미해진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20m/s를 체험하셨고요. 네. 그럼 지금 제가 체험한 게 한 중3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상은 정말 위험하겠네요. 아, 엄청 위험하죠. 야, 이거 건물이 부서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바람이 불면은 네.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네. 그런 건물 뒤나 안전한 네. 그 공간 뒤에서 네. 바람이 좀 잦아들 때까지 네. 기다리셔야 되고 아... 더 좋은 거는 네. 밖에 나오시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생명의 안전역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인천 국민 안전체험관. 자 이곳은요 여러분들 하루 전날까지 꼭 예약을 하고 오셔야 여기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약을 꼭 하고 오시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거는 늘 연습하고 늘 먼저 교육받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천 국민 안전체험관에서 꼭 교육받으시고 체험하시고 소중한 생명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중학교가 우리 미송중학교가 금년 3월 1일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 이래 받은 상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려스 학교대항전에서 그 우수상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어떤 환경에 대한 그 관심이 더 커지고 또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서 우리 송도 국제도시에 걸맞는 그러한 그 시민으로 자랄 것으로 그 생각되기 때문에 아주 뜻깊은 그런 대회에서의 그 입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아주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소중히 여기고 그에 관한 교육을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잘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2021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후생태환경 그 시범실천학교입니다. 그래서 1, 2,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그 자원순환 교육 또 기후생태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학급 조례시간이라든지 종례시간에도 수시로 간단간단히 거의 매일매일 그 하나의 삶처럼 그렇게 그 이런 환경교육, 기후교육에 관한 그런 멘트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해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 그 자원순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커피 캡슐 이런 걸 이용해서 그 뭔가를 만들지요. 미니 화분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 교실에 부착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활동들을 우리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더 잘 보존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더 발전적인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내에서 실시한 여름방학 과제 중에 자원순환 활동을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인증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마침 이와 유사한 주려스 학교대항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반 아이들과 다 같이 참여하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교내 자원순환 자율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버려진 쓰레기들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체험활동 또 매주 교내 분리수거 날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도록 분리배출 방법을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캠페인 활동 등을 하여 학교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이렇게 실천하고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단체로 할 수 있었던 활동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 캠페인을 계기로 단합력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고 환경 도움에 앞장서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캔 씻기랑 라벨 떼기랑 일회용품 줄이기, 이면지 쓰기 등 많은 분리수거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자원순환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지구가 더 깨끗해질 거라는 생각에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열심히 하는 모습에 더 열심히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페트병을 세척하거나 페트병에 라벨을 떼서 버리거나 아니면은 일회용보단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자가용 차나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로 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원순환 캠페인의 규모가 더 커져서 모두가 자원순환 활동을 하게 됐으면 합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관한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 환경오염을 멈추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자원순환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동아리를 참여하게 된다면 환경오염을 멈추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아리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 동아리에 참여하기 전에는 머릿속으로는 분리수거 이런 걸 잘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몸으로 실천하진 못했거든요. 근데 자원순환 동아리를 하고 나서는 중요성을 배워서 그런가 실천을 해야겠다 의지가 강해서 실천을 잘하게 되었고 지금은 계속해서 실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실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박스 테이프로 캠페인 활동도 했었고 병뚜껑을 재활용해서 자석도 만들었었고 캡슐, 커피 캡슐을 이용해서 화분도 만드는 등 여러 활동을 했었어요.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자원순환을 열심히 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원순환 캠페인의 규모가 더 커져서 우리 모두가 자원순환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